그 권양수 여사님을 모셨던 제가 청와대 2부소실장을 했습니다. 제가 그래서 오늘 지사님 모시고 여사님 잘 만나 뵙습니다. 만나 뵙고 잘 들리지가 않는데. 예, 일단 여사님께서는 이재명 후보, 민주당 후보 대신 이재명 후보를 보고서 보시고서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많이 닮으신 후보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덧붙여서 어려운 이야기를 되게 알아듣기 쉬운 비유, 표현을 하는 것만 봐도 노무현 대통령과 여러 가지 이제 닮은 점이 많다, 이 말씀을 하셨고, 오늘 특히 권양수 여사님께서 어려운 이야기, 복잡한 이야기 우리 국민들이 잘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아주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,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뭐 이거 재고 저거 재고 복선 깔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 명료한 메시지를 이제 예로 드시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 많이 닮으셨다,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아이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당명록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열어주신 길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쓰셨는데, 네, 혹시 이제 후보님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떤 존재인지 혹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광주 5.18의 진상을 알고 나서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면,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가 약관의 나이에 실제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을 때, 그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법연수원 때 강연 오셔서 길을 만들어 주셨죠. 그래서 결국 용기를 내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갈 수 있었고, 다시 제가 그 소위 사회운동의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, 소위 시립병원 설립운동 또는 뭐 토건비리 좀 저지 운동 이런 거 하다 구속도 되고 수배도 되고 했는데, 그래서 한계를 느낄 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그 참여정부에서 소위 정치개혁, 선거개혁을 통해서 돈 들리지 않고 또 특정 세력에게 충성 서약하지 않고도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.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, 사실 우리 권양숙 여사께서는 제가 매년 빠지지 않고 여기 이제 인사를 오는데, 제가 그걸 뭐 공개를 안 했을 뿐이고, 그때마다 사실 자주 그 말씀 하셨어요. 젊었을 때 남편을 많이 닮았다, 부러지지 않을까 걱정된다,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,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시고자 했던 그 구체적인 길,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, 사람 사는 세상, 이게 사실은 제가 요즘 말씀드리는 공정한 세상, 대동세상, 함께 사는 세상과 사실 똑같습니다. 그래서 가는 길도 같고 또 살아가는 방식도 같고 생각하는 것도 같다, 이런 말씀을 가끔씩 해주셨는데요. 앞으로도 그 길을 계속 가야지요. 우리가 아직은 도달하지 못한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, 사람이 사는 세상, 그런 세상을 향해서 모두가 힘 합쳐서 나아가야 된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두 분이 2010년 당시에 경선 때도 그 여기 한번 오셨는데요. 네. 그때 당시에 그 메시지를 뭘 하셨냐면, 역사의 기로에서 집단지상 힘을 믿는다,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네.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내실 건가요? 아까 제가 써놓은 게 그런 거죠.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어주신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, 또 그 길을 따라서 끝까지 가겠다는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. 집단 지성을 믿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. 그때는 제가 많이 부족했죠.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, 앞으로의 그 최종 결론은 우리 국민들께서 낼 것이고, 우리 국민들께서는 앞으로의 우리의 삶, 우리의 미래를 더 낫게 만들 사람, 또 더 낫게 만들 세력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실 겁니다.
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사람,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정치 세력 집단이라는 점을 우리가 끊임없이 설명하고 또 보여드리고 증명하면 저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실합니다. 일부의 왜곡 조작이나 또 선동이 있긴 하지만 잠시 이 안개가 실상을 가려도 결국 안개는 거치고 이제 실상은 드러나는 법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는 제대로 다 판단하실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. 아주 단순한 예를 들면 지금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이상한 소리 하지만 그거 민간 개발에서 100% 민간한테 주자고 했던 게 국민의힘이고 공공개발 못하게 막았던 게 국민의힘이고 그나마 제가 억지로 민간 개발, 공공개발 섞어서 일부 이익을 30% 정도 이익을 줬더니 그 30%를 또 같이 나눠 먹은 게 국민의힘인데 마치 제가 무슨 부정비리 한 것처럼 보지만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는 다른 곳에서는 다 민간개발 허가하는데 성남시에서만 유독 이렇게 억지로라도 해서 5,500억이라도 환수했구나 애썼구나 이렇게 인정하실 거라고 봅니다. 그게 집단 지성이죠. 네, 언제나 속일 수는 없습니다. 그 간단 명료한 게 장점이라고 하시니까 간단 명료하게 다음 주에 지사직 사퇴하실 건가요? 제가 우리 송영길 대표께서 이번 주에 좀 사퇴를 하면 좋겠다고 했어요. 이번 주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 행정 절차상 불가피하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처리할 일이 있어서 지금 약간 미뤄지게 됐지만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사퇴하게 될 겁니다. 그게 이제 당이 원하는 바도 있고 또 신속하게 또 선대위도 구성해야 되는 당의 입장을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지금 대장동 1타 강사로 유명세를 떠치고 있는 원희룡. 여기는 봉하니까. 아니 근데 그 오등봉 사태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원희룡 후보께 한 말씀 해주시면. 원희룡 지사의 그 사건뿐만이 아니고. 지금까지는 다 자치단체들이 민간 개발해서 개발이 다 100% 민간한테 줬던 맞습니다. 게 맞아요. 그게 실상입니다. 뭐 네, 이재명만 다 그래왔어요. 네, 맞습니다. 네.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아주세요.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좀 모으는 게 중요한데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도 조만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. 또 당연히 만나 뵙고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합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. 또 그렇게 해야지요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이재명! 이재명! 이재명!